열차를 둘 다 저지하려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나 방금 봤어. 못 봤어. 나 진짜 못 봤어. 나 알림 자체를 못 들었어. 괴폭인데 주무르 이거 피해 다녀야 돼? 사령관님, 이 채광 작업은 이제 틀렸습니다. 당장 여길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사령관님의 보호가 없으면 저희 이륙하기도 전에 감염체들에게 갈갈이 찢겨버릴 겁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함선 몇 대가 이륙 채비를 갖췄습니다. 준비되시면 그중 한 함선으로가 이륙할 때까지 지켜주십시오. 쓰레기 위신 알라라크 1번. 알라라크 첫 번째 위신이요. 아, 잠깐만. 왜 여기야? 아, 기분 더럽네. 알라라크 첫 번째 위신도 개똥. 아예 개똥이야. 알라라크 1위신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알라라크로 깨보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왜 개똥인지 답이 나와. 개똥이에요. 알라라크 1위신. 알라라크 1위신 좀 해주세요. 그리고 돈 주고 돈에 하면서 제발 좀 한 판만 해주세요. 그래도 고민을 해야 될 정도야 그건. 그러니까 분광기로 그거 스택 쌓는 게 막히고 나서부터 개똥이 됐지. 그쵸. 돌변. 무슨 돌변이 좋을까? 알라라크 유닛이 안 써. 개똥이에요. 내가 괜히 개똥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좋으면 쓰는 사람이 보여야지. 쓸만하다 하면은 쓰는 사람이 보여야 되는데 내가 본 적이 없어. 위신작 한다고 8원 레벨 때는 좀 봤어요. 근데 마렙 때 내가 본 적이 없어. 마렙 알라라크 중에 첫 번째 위신 쓰는 경우가 드물어. 어쩌다 한 번. 어쩌다. 진짜 어쩌다 한 번 보고. 근데 그것도 내가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 쓰는 걸 봤지. 공방이 진짜 공방에선 본 적이 없어. 사령관님 도움 없이 그냥 이륙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아, 저기 어떡하지? 가야 되는데. 야, 여기 이러고 있어. 어쩌자는 거야? 첫 번째 버려? 아, 몰라. 첫 번째 버려. 그래, 버리자. 아이씨, 가스통이 안 보이니까 가스에 일꾼 집어 안 집어넣는지도 몰랐네. 아 참. 에너지가 더 필요해. 설마. 아이 뭐가 멋져요. 칭찬은 돈으로 받겠습니다. 멍청한 조종사가 엔진을 가동했습니다. 내가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어? 그냥 말뿐인 칭찬은 의미가 없어. 그 뭐지? 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칭찬은 뭘 주면서 하라고. 누가 그런 얘기 했는데? 연예인 중에 누가 그런 얘기 했어. 칭찬은 돈으로 하라고. 근데 그게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잘 가. 대란이 적이네. 정말 신이 함선을 저희로서 남깁니다. 우릴 여기서 그냥 죽게 할 생각이십니까? 넌 뭐하니? 텐케이드 살모산대요? 아이씨 더럽네. 살모산에. 근데 얘도 안 썼어. 얘도 패널 안 썼어. 그러고 보니까 얘도 패널을 안 썼어. 그래 쓰지마. 나도 그냥 사령부나 늘리고 있을래. 끝내주로군.
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 설마 자동시장 켜놓은 거야? 알라라크 1위신으로 양날의 검 미션 뜨면 할 의향이 있냐고? 알라라크 1위신으로 양날의 검? 가능하지. 내가 구리다고 그랬지 못 쓸 거는 아니라고 그랬지. 두 개의 위신에 비해서 다른 두 개에 비해서 개똥이라는 거지. 아예 못 쓸 거는 아니다 이거. 첫 번째 위신을 쓰더니 다른 걸 쓰지라는 거지. 돈 쥐어주면서 어? 한 판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하지. 이건 못할 이유가 없지. 아니 깰 수도 있어. 사람들이 맨날 양날의 검 양날의 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 그게 적응이 됐어. 양날의 검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데이 투데이가 아니잖아. 협동전이 횟수로만 지금 몇 년이야? 협동전 2016년부터 했던가? 16, 17, 18, 19, 20, 20 횟수로만 5년 차인데 다 답은 있어. 자동시장 켜놓은 거야? 단지 귀찮을 뿐이지. 자지정 못하잖아요. 바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지정 화면 너무 가득한데? 역시 화면이 너무 가득한데요? 저놈 때문에 우리 대원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기회가 된다면 저희의 복수를 해주십시오. 어이. 저지해야 합니다. 사령관님. 안 그러면 함선에 탄 사람들이 모조리 죽고 말 겁니다. 아씨 화면이 너무 가득한데. 아무니 함부로 우리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희망사항의 분이겠지만요. 저 함선들을 지켜주십시오 사령관님. 아니면 저들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화면이 너무 그득한데. 선멸 전차를 박살내셨군요. 병영을 늘려야 되는데. 우리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지키면 해야죠. 아이씨. 안 좋은 일인가요? 아직 나 이거 지웠잖아. 내가 별로 관심 없을 걸? 있는데 별로 신경 안 쓸 걸? 아 미안해 살려줘. 표시는 되는데 이거에 크게 신경을 안 쓸걸? 그냥 얘 세상고가 났나보다 이렇게 생각할걸? 아 해상도가 낮은 아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걸? 내가 그거 해상도 4대3으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느낄걸? 아 미치 왜 이렇게 아파? 야 아 왜 이렇게 아파? 야 겁나 아파. 사실 가병책이 저 함사들을 향하는 게 감지됐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륙해야 합니다. 잡았다 빠지자. 죽은 대원들이 돌아오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은 원한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멀티를 안 먹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레이너는 멀티를 먹을 필요가 없지. 보시다시피 가스도 풍족하고 자리가 없어서 문제지. 건물질 자리가 없어서 문제인 거지. 확실히 하나 날리고 시작을 하니까 자원이 많기는 많다. 살병갈이지. 살병갈이야. 살병갈이란 말이죠. 상계를 해야 된단 말이지. 아이 시끄러.
어 잠깐만 왜 맹독충 없지? 개꿀인데? 맹독충이 없었네? 원래 맹독충이 있어야 되는데 맹독충이 없었어. 개꿀. 이곳 막혔어. 어이야야야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어이씨 깜짝 놀랐네. 저 섬멸 전차들이 지금 제어 물론 상태입니다. 저희 위협이 될 수도 있죠. 가능한 바로 출발하자. 보목은 다 했으니까요. 함선이 이륙 준비를 마쳤. 그럼 지금부터는 빨리 사령관님, 깨는 게 이제 답이지. 그 발사 지점에서 물러나셔도 됩니다. 적 공격입니다. 놈들이 함선 중 하나로 향하고 있습니다. 곧 감염체들이 엔진 소리에 이끌려 그쪽으로 몰려들. 변방울 이걸 어떻게 개답답해서. 나 진짜 변방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존경스러워. 그 답답한 걸 어떻게 게임을 하지? 아니 변방으로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딱딱 맞춰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정도로 신경을 쓸 거면은 다른 거라면 더 잘하거든. 전방이 뭐 지게가 뭐 뭐 예를 들어서 지게가 만화 100이면 전방도 할만해요. 차라리 그랬으면 낫지. 근데 아예 궤도가 없어가지고 너무 똥이야.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기 은퇴 중이야. 어디 은퇴 중이야? 아, 이제 두 개째네? 그럼 다 막아야 되네, 오는 거를. 아이, 참. 마음에 안 드는구만. 저기 우리 기지를 접근하고 있어.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여기 아닌가? 아씨, 여기 아니네? 아이씨, 삽질했네? 모두를 안전히 대피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상한 데를 다 뚫고 있었네. 아씨 안 보여. 아씨 안 보여. 아씨 안 보여. 아씨 더럽다. 병영을 좀 더 늘려야 되는데 여기 늘릴 데가 여기밖에 없네. 더 지을 수 있나? 불청객이 접근합니다. 저기 우리 함선 하나를 향해 곧장 이동 중입니다. 아이씨 화면 차지하는 것 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사령관님. 여기 미리 뚫어놔야겠다. 나 왜 가스가 풍족한가 했더니 스완이 가스 드론을 다 붙여놨었네. 동맹이 스완이었던 걸 까먹고 있었다. 뭐야 왜 여기 대졌어다. 내리자마자 대졌네.
감염체들에 집중할 수 있겠군요. 덕분에 함선이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이게 기적의 시작일지는 모릅니다. 근데 내가 화면을 좁게 해놔서 그런 건데 수환 변경 있어요? 나 왜 안 보이지? 왜 수환 변경이 안 보이지? 이렇게 함선들을 계속 보호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줌을 해놔 가지고 그러는데 수환 변경을 봤어요? 돼요. 이게 문제지.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해오고 있다고. 근데 청공기가 제거 좀 해주네. 아, 이거 좀 위험하다. 이건 좀 위험하다. 아. 이건 좀 위험했다. 아씨. 함선이 이륙합니다. 병력 다 녹은 것 봐. 일부는 이 지옥에서 살아나가는군요. 가져와야지. 화면이 왜 이러죠? 버그인가요? 화면이 왜 이러죠? 폭 때문에 전멸했는데 살았어.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출발하자고. 좀 떨어진 것 봐. 그지예요. 계속 그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사령관님. 대피 작업에 끝이 보입니다. 에너지가 더 필요해. 설마 자동 시작 켜놓은 거야? 여기다 포탑도 켰어.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아니 괴폭이 내리는데 하늘에서 폭격이 내리는데. 우리 기지로 접근하고 있다. 그 탑을 짓고 있어. 아니, 크리미스. 못 나가고 있어. 이거 보급고 다 틀어 막아 놔가지고 이거 못 나가고 있어요. 잠깐만요. 내 인구수 200다 채웠는데 다 어디 갔지? 나 인구수 200 가까이 다 채워놨었는데 괴폭 한 방에 인구수 3분의 1이 날아가네. 감사합니다.
됩니다.